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 이제 생활이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오늘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기사가 났던데요. 중소기업에 이제 계신 직원분이 여기서 이제 결혼도 출산도 모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조선의 이제 경제 섹션에 실렸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니까 핵심이 뭐 딴 게 아니고 봉급이 적다는 겁니다. 봉급이 적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대기업에 비해서 한 70%, 50% 그 이하인 경우도 많네요. 자, 그런데 이제 대개 기사를 쓰신 분 입장에서는 뭐 근로기준법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놨는데 다 옳은 이야기죠. 옳은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제 대기업하고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라는 것이 결국은 보면은 생산성 격차지 않습니까? 그 자기 회사가 생산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그런 가격을 높게 여러분들 불러서 받을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땅 파서 여러분들 봉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봉급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산성의 격차지 않습니까? 대기업하고 차이가. 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 중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이 약 124만 개네요. 전체 기업의 62%, 약 314만 명이 일을 하네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 KDI의 부원장으로 계신 분 연구 보고서를 참조해 가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한국이 대기업 비중이 낮았지 않습니까? 대기업 비중이 낮았다는 이야기는 일반 근로자들이 보수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연령대로 수평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직축은 갈색은 대기업이고 월 소득 평균치가 참 차이가 많습니다. 20대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30대 대기업이 555만 원, 중소기업이 300만 원, 이렇게 격차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생 소득으로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업의 비중이 낮으니까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 문제를 이제 오늘 여기서 다룬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보니까 자녀 출산하고 이러면 그대로 연결이 되겠죠. 출산이라는 것은 경제력의 좌우가 되니까. 전문가들은 전체 임금 근로자 2,195만 명의 86%가 중소기업 근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기업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겁니다. 이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기업이 소기업이 출발해가 중소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이 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과정이지 않습니까? 과정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기자가 기사의 말미에 근로기준법 뭐 이런 걸 소개하고 12%밖에 안 되네요. 대기업 정규직이 260만 명. 그리고 나머지 88%가 1,936만 명이 중소기업 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란 거죠. 12대 88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주거비용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힘든 거죠.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영선 KDI 연구 부원장 지난달에 발표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때는 신문 보도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300인 이사이가 사업체 전체 가운데 13.8%입니다. 나머지 한 88% 정도는 1인에서 299인까지 그렇게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대기에 의해서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연구 보고서에 아주 재미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가 있네요. 이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푸른색이 250인 이상 대기업인 겁니다. 이 국제 비교를 하더라도 한국이 현저하게 낮네요.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비중이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독일,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쫙 내려가 가지고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낮습니다. 대기업 비중이.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스보다 낮은 겁니다. 한국이. 여러분들 이 표는 상당히 저걸 놀라웠습니다. OECD 국가의 주홍색이 1인에서 249인 여러분들 고용하고 있는 고용체. 그다음에 푸른색이 250인 이상 기업 일자리 비중. 이게 이 푸른색이 많아야 부가가치 생산 능력이 크기 때문에 임금을 넉넉하게 줄 거 아닙니까? 굉장한 그거네요. 그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비중 추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경험하고 난 이후에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밑이 1993년부터 2020년까지 300인 이하.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이런 고용이 줄어들고 난 다음에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회색이 대기업. 그다음에 주홍색이 20인에서 299인. 그다음 밑이 소기업. 또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렇게 기업을 키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업을 키우기가. 봉급을 받는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임금 격차. 대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100인에서 299인이 노란색, 30에서 99인이 회색, 10인에서 29인이 주홍색, 그다음에 여러분들 푸른색이 짙은 푸른색이 5인에서 9인.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착하게 부가가치 생산 능력이 크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 언제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체 규모를 대기업 100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부가가치를 만드는 능력.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격차가 커지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대기업은 항상 100으로 머물러 있는데 이게 올라가야 될 건데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 창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돼가는 거죠. 사업체 규모가 커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정부는 기업의 규모화, 스케일업이라고 표현했네요. 규모를 키우는 것이 원활히 진행될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기업을 키우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삶이 고단한 것은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사업체 규모별로 생산성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고용은 외환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해결이 많이 안 된 겁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놀랍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그리스나 이탈리아 수준보다도 대기업 비중이 작은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거죠. 그 이제 이거를 고치려면은 뜯어먹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뜯어먹는 사람이 줄어들겠습니까? 조세 준조세 부담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공기업은 계속 확장이 되는 것이고 그 기업이 어떻게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그게 쓸데없는 것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되고 없앨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세금의 이름들 다 뭐죠? 숟가락을 대고 다 빨아먹고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율도 올라야 되고 산재보험료율도 올라야 되고 세금도 올려야 되고 연금도 올려야 되고 계속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그냥 가라앉는 거죠. 딴 거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국은행 총재가 잘 말씀하셨네요.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에코노미 출신입니다.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아마 로체스터 대학 교수를 했던지 그렇게 할 겁니다. ADB도 근무했고 IMF도 근무했고 했으니까 굉장히 좀 지금까지 한국은행 총재에 비해서 시각이 넓은 거죠. 비유를 참 잘했네요. 여기 이런 비유를 이창용 총재님께서 잘하셨네요. 우리에게 낱개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창용 총재 이야기는
좋은 시절 다 갔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고 조금만 뛰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낮게 매달린 과일이 없다는 겁니다.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되는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잘라낼 수 있고 그냥 필요 없는 것은 없앨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앨 수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대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규직 여러분 18명으로 운영되는데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분들 3,000명 조직에 예산을 1조에 여러분들 1년에 9,000억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데가 선관위 많이 아닐 겁니다. 도체 뭡니까? 그냥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다 놀고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뭐죠? 예. 어려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냥 왜 어려워지는지를 감을 못 잡는 거죠. 예. 여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에코노미스트로 이런 국제적 시각을 갖고 체계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자를 것은 자르고 없앨 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구조개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걸 못하겠다. 그럼 전체가 다 깔아앉는 겁니다. 딴 게 없지 않습니까? 깔아앉게 되면 그럼 그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재정위기가 올 것이고 물건이 안 팔렸으면 그다음에 무역수지위기나 경상수지위기가 오겠죠. 그다음 통화 난발할 거고 통화 난발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고 여러분 그다음 화폐가치 추락할 거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아르헨티나 사례를 극명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물가 그다음에 고환율 달러화를 가진 사람하고 이른다 아르헨티나 리라를 받는 사람의 아르헨티나 페소를 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 이야기를 해 준다는 미리 꼭 당해봐야 되느냐 이야기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벌어질 날들을 어리석은 자들은 그냥 당하고 나서 이러면 하는데 늘 이런 방송을 하면서 그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10년 넘게 중국 특수에 취한 바람에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가야 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한 20년 장사 참 잘했습니다. 중국 덕택에. 그런데 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지 않습니까?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 풀어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갈 거라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풀어가지고 결국 망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조적 저성장은 재정정책 통화정책 가지고 안 된다.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다 방만해진 겁니다. 본 것만 가지고 뭐 다 뭐 나라 돈 가지고 나라 돈 하수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한테 여러분들 7명, 8명, 9명 보좌진이 왜 필요합니까? 한두 명이 있으면 되죠. 그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라가 그래도 돌아가니까 반도체라도 그냥 잡고 있으니까 하지만 반도체가 꼴가닥 넘어가면 그때 막 악 소리가 나겠죠. 아침부터 열 내려고 안 하지만 너무나 이게 보이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뭐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과거의 패스트팔로를 통하지 않는다. 옛날 체제하에서 참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죠. 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런 거 다 제대로 안 하면 은 그럼 뭐 재정위기 만나는 것이 뭐 정해진 길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은 내보고 너무나 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생각하지만 예 그렇다 이런 부정적인 게 보이는데 뭐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이제 뭡니까 사기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마저도. 국회의원 300명이 왜 필요하냐 이야기죠. 보좌진이 7명 8명 왜 필요합니까? 결국은 한국인들은 당하고 나서 허겁지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런 보는 겁니다.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나라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이름들 잘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을 보시면 살 길이 다 나올 겁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원화 가치가 항상 변동하는데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야기죠. 오늘 아주 이 말씀은 멋진 이야기네요. 예, 낮게 달린 과일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에코노미 출신 가운데서도 국제기구에 특별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슬라이딩 이 내려가는 국면에 들었을 때는 이런 경고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라도 방향 선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결국은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바닥을 칫을 때 뭡니까? 그때 아야 이렇게 하면서 뭐죠? 방향선이야. 지금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그거를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당대에 다 경험할 겁니다. 당대. 당대에 10년 20년 시간을 두고 다 본인들이 경험하면서 그걸 다 겪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